전에 피아노랑 포르테 배우셨죠? 자, 피아노에서 포르테까지 가는 게 바로 점점 커지는 크레센도고요. 자, 그러면 이 크레센도의 끝에는 피아노가 있겠고 이쪽 끝에는 포르테가 있겠죠.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표시를 데크레센도 혹은 디미뉴엔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데크레센도 같은 경우는 이쪽에 포르테가 있겠고요. 이쪽에는 피아노가 표시되겠죠. 물론 악보에 표시된다는 게 아니라 포르테 사운드로부터 피아노 사운드까지 점점 작아지는, 여려지는 이런 음악의 흐름을 우리가 디미뉴엔도 혹은 데크레센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개념을 몸으로 먼저 표현해 본 다음에 또 주의 깊게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들아. 크레센도는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야.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해요. 자, 크레센도! 이렇게. 크레센도! 그리고 다시 또 소리가 작아지는, 소리가 여려지는 데크레센도는 데크레센도! 악어입이 벌어졌다가 이렇게 좁아졌다가 이렇게 다물어졌다가 하는 이렇게 신체로 또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표현해 보는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거든요. 자,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음원을 활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같이 표현되어 있다면 점점 커지는 크레센도. 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의 사운드를 들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직접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한번 표현해 보게 악기를 활용하면 더 흥미롭겠죠? 저는 심벌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아이들에게 악기를 주고 선생님이 크레센도 이렇게 그 음악 기호를 아이들에게 딱 보여주시면 그대로 아이들이 연주해 보게 하는 거죠. 자, 저는 크레센도 한번 연주해 볼게요. 이렇게 크레센도를 표현해 보고 데크레센도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데크레센도는 포르테 사운드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아이들과 이렇게 꼭 심벌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악기를 활용해서 마침 제가 이 롤리팝 드럼도 옆에 있으니까 크레센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의 음악 개념을 배우면서 즐겁게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